유시민 이사장님, 그리고 강원국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1부 시작하는 겁니다. 토크 콘서트. 어서 오십시오. 와. 와. 인기 대단하시네. 왜 이러십니까? 왜 이래? 그럼 강원국 작가님은 어떻게? 섭섭하잖아. 강원국! 강원국! 요즘 알릴레오에서 활약들이 대단하시죠? 아, 지난주에 네, 봤는데 일단은 알릴레오 방식으로 한번 좀 두 분이 소개를 좀 한번 자기 PR 30초 정도 아, 어때요? 예. 네, 네. 아, 여기 부산에 오니까 좋네요. 그 그리운 얼굴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에, 저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이고 알릴레오 진행자이고 글쓰기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유시민입니다. 예. 저도 어디 가면 유명하거든요. 특히 그 노무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도 있고요. 근데 유시민 작가님하고 같이 다니면 제가 이렇게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강원국입니다. 우리 유시민 이사장이 뒤에서 쭉 지켜보셨는데 부산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 부산은 원래 제가 2001년도에 노사모 막 만들어져서 활동할 때 그때부터 왔었는데 되게 분위기가 됐나? 됐다! 가까! 가자! 되게 이런 분위기죠. 아, 이런 분위기예요. 예. 제가 대전 갔더니 우리 시민문화제 할 때 조용하시더라고요. 대전 분들은. 서울은 어제 굉장히 많이 모여서 분위기도 좋았고요. 네. 또 나오게 되실 가수분들이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오늘 아주 잘 즐기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어제도 아주 좋았어요. 그러게요. 어제 좋았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은 그 오늘 부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부산하면 노무현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그러시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참 많은 인연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오늘 부산에서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말하는 그런 시간. 근데 강원국 작가님 어떻게 오늘 얘기 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진행을? 진행도 잘하고요. 예. 그 비가 와서 이렇게 많이 오실까 걱정했는데 역시 부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가운데 딱 앉아 계시니까 진행자가 오히려 강원국 작가님 같은 느낌인데 알릴레오 지난주에 보셨어요? 그 메인 MC를 뭐 꿈꾸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던데. 그 지난 19회 방송이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근데 그 지난 편과 다른 거는 유시민은 똑같이 계속 했고요. 달라진 건 강원국이 19회를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 방송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예, 그래서 제가 진행을 참 잘하는구나. 그걸 새롭게 느꼈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제가 그래서 이사장을 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네. 좀 힘든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건이 허용되면 우리 강원국 작가를 메인 MC로 모시는 방안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보라고. 아, 그래요? 이렇게 박수 나와주는 거예요? 오, 이런 분위기구나. 아니, 그러면 강원국 작가님 정말 진행을 엄청 잘하셨나 본데 그 얼마나 잘하셨는지 제가 VCR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말씀처럼 정말 잘했는지 한번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네. 제가 알릴레오를 다 보거든요. 아니, 저는 평소에 이렇게 웃기시진 않던데 제가 역시 진행을 하니까 그렇지. 재밌어지는 그렇지. 누가 대통령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는 것처럼 알릴레오도 진행자의 역량에 따라서 이게 저 고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그걸 바라는 것 같은데 바라는 아닌데 은근히 바라는 내 후임으로 한번 아니 후임은 아니고 검토해볼게요. 네, 그건 아니고 이제
근데 앞서 지금 너무 이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미화만 하고. 미화한 적이 없어. 그냥 본거를 그냥 말한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런 때 정말 섭섭했다. 또 연근육만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는 없어요. 저는 섭섭했을 것도 없고 없는데 두 분한테는 꼭 듣고 싶어요. 오, 진짜 진행 잘하신다. 진행이 참 매끄럽네요. 예, 네, 진짜 네. 매끄럽네요. 저는 없고 두 분한테 듣고 싶다. 그게 진짜 진행이지. 네. 오, 진짜 쓰실만 하네요. 그럼요. 네. 아, 대단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두 분이 말도 그렇고 글 쓰시고 강연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저보다 낫죠. 어, 진짜요? 네. 하시는 일이 비슷비슷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지하게 두 분의 어떤 글솜씨, 말솜씨. 아, 제가 이제 어제도 서울 광화문에 갔어요. 가서 그 객석에 앉아서 봤는데 유시민 이사장님이 일단은 아는 게 굉장히 많고요. 본인이 지식 소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매상이에요, 도매상. 우리가 지금 그 영세 지식 자영업자들까지 위협하는 도매상이고요. 근데 제가 어제 놀란 거는 똑같은 사항을 그 지역 갈 때마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다르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것을 늘 뭐 이렇게 그 녹음기 틀듯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다른 각도에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오늘 끝날 때쯤 새로운 저 노무현에 대해서도 얘기하실 텐데 서울하고 달리 얘기하실 거예요. 아, 부담을 팍팍 주고. 서울에서 하신 얘기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했어요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하셔야 돼요. 아, 예. 서울서 안 하던 이야기. 이렇게 서울은요 단상에 이해찬 대표님 말고 아무도 못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막 오거돈 시장님 올라오시는 거는 뭐 또 부산시당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체이기 때문에 올라오시는 거 제 양해가 돼요. 근데 더 올라오셨더라고 뒤에서 보니까. 야, 부산은 역시 와샤와샤한 분위기구나. 네, 와샤와샤. 예, 여기는 서울하고 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 한편 들고요. 그다음 이 장소. 그래, 너무 멋져요. 저는 며칠 전에 일기예보에 비 온다고 딱 나오는 순간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지붕이 있는 공간을 우리가 얻은 게 오거돈 시장님,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분들이 그 저희 장소 이렇게 마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진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또 여기 우리 이 집의 대표이사이신 예, 우리 방추성 대표이사님 비롯해서 이 영화의 전당 관계자분들이 공동 주최까지 이렇게 네네네. 이름을 걸어주시면서 이 좋은 공간을 이사장님이시다. 허락해 주신 점에 대해서 네, 정말 고맙습니다. 예. 보통 그 할 말이 없을 때요 장소나 날씨 이런 얘기 오늘 뭐 준비를 안 해오셨어요? 아니 할 말이 없는 것보다는 아까 진짜 진심으로 아 이거 너무 감사하다 오늘 걱정하면서 내려오시 그리고 차 막 내려오실 때 엄청 하여튼 차들이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막혀가지고 힘드셨다면서요 오실 때. 아 예, 그 감사하게도 굉장히 난폭 운전을 하시는 택시 기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불법 좌선 변경을 한 7번쯤 한 것 같아요. 그 기사분이 안전벨트를 안 매고 운전하시던데 저는 뒤에서 안전벨트 매려다가 기사님의 이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이거 잡고요 달달 떨면서 왔습니다. 아 그래도 진짜 빨리 왔더라고요. 역시 부산이야. 역시 부산이야 정말. 예. 아니 우리가 이제 두 분의 말과 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아니 말빨 글빨 하면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이분이 그런 말과 글로 사람을 설득하는 힘? 이게 저는 대단했다고 보거든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노무현 이사장. 대통령님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생각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쓰지 않는 표현, 이런 게 이제 우리 보고 이렇게 먹물들이
이렇게 바른 원고를 써서 드리면 그런 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혼자서. 그럼 말이 막 엉겨요. 이게 평소에 사용 안 하시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네. 말이 씹혀요. 예, 네, 그렇게 좀 하시다가 아니다. 그러고 이제 곰곰이 들여다보시죠. 한 몇 분간 들여다보신 다음에 이게 이런 얘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당신 자신의 언어로 그거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막히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언어로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되게 결정적인데 그래. 우리 대통령님은 정책 노선만 서민지향적이었던 게 아니고 언어 생활도 완전히 서민적인 그러니까 그게 힘이었다고 네, 봐요. 많은 분들이 어려운 말 쓰고 저는 네. 이렇게 무슨 경제 용어 같은 것도 그렇고 정치 용어 너무 어려운 거 많잖아요. 네. 근데 쉽게 쉽게 풀어주시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었네요. 그런 겁니까? 그런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 모셨지. 네. 네.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분의 말을 준비하는 글이 연설문이잖아요. 네네. 그걸 제가 이제 썼고요. 우리 이사장님은 옆에서 별로 지켜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근데 아는 척 하시다. 제가 5년 동안 주로 지켜봤고요. 근데 이사장님 말씀이 참 맞은 게 그 말빨 글빨이 둘 다 읽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몇 안 돼요. 이사장님이나 저나 뭐 몇 안 돼요. 근데 그 말빨 글빨이 어디서 나올까 보니까 진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를 자기 말과 글로 표현하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말과 글이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과 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서민의 언어를 쓰고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준을 맞춰서 말할 줄 아시고요. 네, 네. 그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그건 뭐 알고 있고요. 그 대변인 하셨던 윤태영 대변인의 표현에 따르면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 글 쓰는 사람을 이제 두 파로 나누셨대요. 예, 그게 이제 김대중파와 리영이파. 그러니까 김대중파는 글을 잘 쓰지만 말이 더 빛나는 이게 김대중파고 말은 좀 덜하지만 글이 정말 빛나는 이게 이제 리영이파인데 윤태영 대변인의 표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파에 몸담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리영이파를 지향해서 다른 분이시래요. 그죠? 예. 그렇네요, 진짜. 예.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미 리영이파에 입문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온 전집에 새로 편찬한 어록집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보면 이렇게 시간순으로 쭉 말씀 녹취록이나 또는 글 쓰신 것들이 쭉 기록이 돼 있는데 뒤로 가면 그게 갈수록 뚜렷하게 그 변화가 보여요. 아하. 예. 아. 그래서 정말 책 좀 사주시라고. 그러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사상가다. 근데 나는 그에 못 미친다. 내 책이 없다. 책을 쓰고 싶다. 그래서 봉화에 내려오셔서는 정말 책을 쓰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쓰실 수 없을 때 가셨죠. 사실 제일 하고 싶은 일이었고 글을 쓰는 일, 책을 쓰는 일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이었고 자기의 마지막 그 임무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쓴 글 누가 읽어주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때 이렇게 가셨죠. 네. 근데 이제 우리 노 대통령님은 저를 이 글쓰기의 라이벌로 생각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봉화 그 사저에서 서재에서 이제 참모를 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함께 활동했던 분들을 많이 이제 오라 하셔가지고 그 책 쓰는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물으셨어요. 그게 아마 아니 그거는 그것도 5.18 연설이었어요. 네. 그 2007년에 그 유시민 장관한테 한번 의견을 받아보라고 그래서 그때 유시민 장관께서 보내주신 원고를 보시고
됐다 마. 이거 유시민 생각이네. 그러시고 그냥 바로 새로운 버리셨거든요. 바로 보내버리는구나. 그때 그 유시민 이사장님 수준을 그때 봤기 때문에 굳이 봉화회까지 부르고 그러시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라이벌 의식이 있으셨다니까. 아, 그래요? 아. 아니, 두 분 왜 이렇게 웃겨요, 오늘? 아니, 근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말글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만큼 노력을 하셨다 그러셨는데 그 노력이 뭔지 저는 궁금해요. 하루아침에 잘 되진 않고. 일상이 네 가지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자기 말을 준비하고 글을 준비하는 건데 독서, 학습, 토론, 그다음에 마지막 메모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 것도 학습이고 회의하는 것도 토론이고 보고서 읽는 게 독서고 그걸 뭔가 새로운 걸 알고 자기 생각을 만들고 그걸 메모해뒀다가 자기 말과 글에 써먹는 게 아주 일상이었고 그런 좀 더 나은 말, 좀 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셨구나. 그러셨네요. 그러면 아까 뭐 라이벌로 생각해서 나를 저 안 불렀나 보다 그러셨는데 노무현, 인간 노무현에게서 내가 제일 닮고 싶은 거? 딱 이런 건 닮고 싶었는데 뭐 있을까요? 아니, 닮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존경스러운 대목. 그러니까 저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저거는 못할 것 같다. 이런 대목이 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온몸으로 부딪힌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994년도에 여보 나 좀 도와줘. 네네. 그 책에 보면 1994년도 책이잖아요. 거기 나와요. 이거를 뭐 야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서지지 않는 꿈 또는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때가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하셨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한 번 국회의원 하시고 두 번째 낙선하시고 야인으로 계실 때 이제 원외 활동 하실 때 쓴 글인데 저는 늘 정치를 하면서 한 10년 하면서 언제 집에 가나? 언제 제대하지? 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냥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 잘 알아보죠. 온몸으로 부딪힌 분은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셨고 저는 매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요. 근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 일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럽기도 하고요. 존경스럽기도 한데요. 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쪽 발만 이렇게 정치에 담그고 몸의 무게중심은 밖에 둔 채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노 대통령께서 저의 그런 실체를 너무 잘 파악하셔가지고 자네는 정치하지 말고 글쓰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셨지만 그런 걸 집념이라고 그래요. 집념. 어려운 말로 집념. 그러네. 짧게 하면 될 거를. 집념. 한마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를 그렇게 길게. 그러니까 딱 정리되는데. 저는 딱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호기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 호기심이 많은 분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계속 질문해요. 두 번째는 뭘 유심히 봐요. 산행을 같이 가면 계속 저 나무가 뭐냐, 뭐 아니 시골에서 자란 분이 아시지? 제가 모르는데 그걸 막 계속 물어봐요. 궁금해해요. 두 번째는요,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그래서 공감력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궁금한 걸 알기 위해서 공부해요. 공부 중독자예요. 네 번째는 뭔가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해요. 결과가 궁금해서 그냥 계속 뭔가를 시도하죠. 그게 호기심 있는 사람의 특징 같아요. 그러니까 호기심 있는 사람들은 막 늘 가슴이 뛰어요. 네, 그리고 예. 어린아이 같고 어쩔 때 보면 막 뭔가를 하나 해내고 저한테 야, 이 문장 어때? 좋은데요? 그러면 그지? 그래서 어린애 같이 막 그 엄마한테 뭘 보여주고 엄마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표정으로 야, 내가 봐도 이건 괜찮은 것 같다. 좀 뻑이시죠? 예.
그 어린애가 이렇게 우쭐해 하는 게 있고요. 그게 다 호기심에서 나오는 거. 연설비서관 꽤 오래 하셨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때는 행정관. 그때는? 예. 네. 행정관이 뭐예요? 연설 행정관. 아, 행정관. 비서관 아래서.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그 행정관하고 비서관하고 오래 하시면 뭐 위기 상황도 굉장히 많이 겪으셨을 것 같고, 뭐 에피소드 같은 거 뭐죠? 그 노무현 대통령 모시는 중에 제가 낮에 낮술을 먹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찾으셨어요. 갔는데 부속실에서 술 냄새가 너무 난다고 그랬는데 들어갔는데 대통령도 술 냄새를 맡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알게 마이너 자이퉁지 기고문 구술을 해주려고 부르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 오늘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다음에 하자고. 근데 저보고 너 술 먹었냐 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근데 우리 대통령님이요, 대통령 네. 되시고 나서 예. 그 호기심을 표출하는 걸 좀 자제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에피소드가 저 들은 건데 하루는 이제 산책하시다가 이 나무 무슨 나무지? 이 나무 무슨 나무지? 이렇게 몇 말씀 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산책하러 나오시니까 팻말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이렇게. 그래서 이러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고요. 또 제가 들은 에피소드 하나는 이제 그 청와대 경내 뒷산에 다람쥐도 살고 청설모도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산책하시는데 청설모가 다람쥐를 막 괴롭히는 장면을 보신 거예요. 아씨 못된 청설모 같은 이라고 쟤는 왜 저렇게 다람쥐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셨는데 그 다음날부로 청설모 전원 체포돼가지고 어디 동물원으로 다 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게 호기심이 발동하거나 어떤 어떤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표현을 하면 경호실이 힘들구나. 예, 그러셔가지고 이사장님이 유머가 많이 느셨어요. 아니 실제로 그 정말 제가 대통령님들 만나 뵀을 때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런 배려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제가 청와대 그때 무엇 때문에 한번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밥을 얻어먹으니까 죄송스러워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식사 대접을 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에, 안 된다. 결혼하시는 분들이 힘듭니다. 대통령 끝나고 한번 찾아오라 그래서 진짜 끝난 이후에 제가 찾아뵀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배려하시는 마음들이 그렇죠. 네. 제가 대통령 구술을 받다가 노무현 대통령 구술을 받다가 두 번 화장실 간 적이 있어요. 왜? 전 대통령 앞에 가면 긴장이 돼서 배가 아파요. 근데 구술이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이제 막 정말 배가 아파서 대통령님 말씀하시는데 대통령님 대통령 와 저 화장실을 내 대통령께서 갔다 왔나 갔다 오는데 다른 대통령 같으면 뭐 좀 짜증이 나실 만도 하잖아요. 자기 얘기하는데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는데 어디까지 했노 그러시면서 어디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걸 그냥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니 조금씩 싸서 말리면 안 되겠노. 대통령님 연설문을 많이 쓰셨으니까 연설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연설문 뭐 있을까요? 아, 그거는 뭐 제 쪽 생각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네. 그 한일 관계에 관한 대통령 연설이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연설인데요. 그걸 제일 꼽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연설은 그 초안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연설은 초안을 대통령이 보시고 고치시거나 구술을 해주셨는데 그 연설은 처음부터 직접 쓰셨어요. 직접 쓰셔서 보내주시고 한번 읽어봐라 이런 연설이었는데 그게 아마 가장 좋은 연설 아닌가. 그러면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약속이 안 소리만, 예, 소리만 듣는 건데 제가 VCR이 있는 줄 알고 근데 우리는 VCR이 없으면 빨리 돌리는데 강호국 작가님은 계속 보고 있더라.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왜 보고 있어요? 아, 방송 사고구나 생각하고 VCR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어록을 다듬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저 연설에도 제가 아무래도 저도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맨 마지막 줄에 역사는 우리 편일 것입니다. 이걸 추가했어요. 한 문장을. 아. 대통령께서 그걸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아 저걸 내 한 문장을 하시려나 보다 했는데 실제 연설하실 때 그 문장을 빼고 바로 감사합니다고 끝내시더라고요. 대통령이요. 이 문장을 독해하는 데 정말 탁월하셨어요.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취임사 쓸 때 제가 좀 관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아무개한테 한번 감수 맡아봐라 그러셔가지고 그때 하도 이제 뭐 보은 인사다 뭐 이런 얘기, 비난이 많아서 제가 어떤 문장을 넣었냐 하면 공 있는 자에게 상을 주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주겠습니다 이런 문장을 하나 넣었어요. 그게 대선 캠프에서 공 세웠다고 해서 자리 주지는 않는다. 자리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인사원칙을 천명하는 거였는데 그 초안을 보시고 나서 제가 추가한 그 문장에 빨간 줄이 쫙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하셔야죠? 그랬더니 안 돼. 왜요? 그랬더니 아니 공 있는 자에게 상을 주고 이 당연하지. 능력 있는 자에게 자리를 주고 이 또 맞지. 그럼 공도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어떡해? 공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리 주려고 그러면 공격할 때 공 있다고 자리 준다고 욕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문장은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그 문장을 뺐죠. 결국 그거 있었고요.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으신 거잖아요. 저는 그걸 5년간 했어요. 두 번째는 꿋꿋해 그렇게 가셔야 돼. 친구 같은 대통령 이걸 넣자는 거예요. 친구 같은 대통령. 그래서 저는 뭐 괜찮네요 이랬다고요. 근데 다른 참모들이 막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고 나서 결국 대통령님 이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뭐였냐 하면 국민들은 대통령한테 기대고 싶어 합니다.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옳든 그러든 간에 그 친구 같은 대통령은 같이 노는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너무 집착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진짜로 그냥 하시면 되고 일단 취임사에는 그냥 국민들이 힘들 때 의지하고 싶은 의지할 수 있다고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막 논쟁하시다가 됐다 막 그만 알았다 그리고 그걸 빠진 적도 있어요. 역시 아무것도 안 됐죠.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이 말을 많이 쓰셨는데 네. 되게 못마땅해 하셨어요. 내가 대통령이지. 그런 식으로 말장난 하는 거 아니라고. 대통령은 나라고. 맞아. 뭘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그래. 너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 이런 마음이셨구나. 자, 우리 이야기 너무 재밌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30분이 후딱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의 주제로 삼으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민주주의, 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이사장님. 늘 강조하셨어요. 민주주의, 민주주의. 그건 뭘까요?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예.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평생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늘 민주주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슨 생각을 하셨나? 그게 이제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가 돌이켜보면 4월 19일 날, 그때 2009년 4월 19일 날, 그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셨잖아요. 나를 버리셔야 합니다. 나의 실패는 노무현의 실패이지, 진보의 실패도 아니고, 또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실패도 아니다. 이게 나의 실패니까, 나를 사랑해준 분들이 나를 버리시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원래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지 말라고 연락이 와서 안 가고 있다가 무조건 갔죠. 4월 20일 날 무작정 가서 마을 앞에 가서 왔다고 전화를 하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날 한 3시간 동안 여사님하고 셋이서 밥도 먹고 웃고 옛날 얘기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근데 기록에도 좀 남아있던데요. 대통령은 진보를 이룩하는 데 적합한 자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거기에 어떤 게 들어있냐 하면 민주주의는 그냥 제도만이 아니잖아요. 제도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제도를 제대로 원칙에 맞게 운영하는 행태, 관행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잘못 갈 때 그걸 바로잡아줄 수 있는 시민들의 의식 이걸 다 합친 게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대통령 그래서 이 제도의 최정상에서 5년간 하시고 나서 물러나서 1년쯤 지났을 때 드신 생각이 대통령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먹고 가려고 해도 그 관행이나 또는 시민들의 의식이 그것을 받침해 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할 수 없다. 그거를 어찌 보면 대통령의 의지보다 철학보다 시민들의 생각과 태도가 훨씬 더 결정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뜻이셨어요.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네, 네. 그래서 그 결론이 저한테 뭐였냐 하면 그러니까 너는 정치하지 말고 글쓰고 젊은 사람들한테 강연해라.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 정치는 누가 하는데요? 정치는 정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여러 일 중에 정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고 자네는 내가 보기엔 정치보다 다른 걸 더 잘하는 것 같으니 그 일로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는 쪽이 낫다. 이런 뜻을 담아서 저한테 정치하지 말고 글쓰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생전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셨지만 최종적으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묘비명에 있는 묘비에 있는 그거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저는 그 관로 열고 민주주의의 핵심 동력 관로 닫고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그 말씀이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제가 정치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예, 아니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치하지 말고 글을 써라 이 얘기를 길게 하시는 이유가 어저께 그 광화문에서 그. 여러 사람의 그 얘기 때문에 오늘 네. 그게 좀 남아있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양정철하고 김호준이 짜고 저를 골탕 먹였어요. 예. 네. 네. 오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새로운 노무현, 오늘 우리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노무현, 우리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그 강원국 작가 스타일로 예, 한번 해봐요. 그 이야기 진짜 얼마나 그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예, 예. 한번 마무리 삼아서. 그 사람 사는 세상을 늘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주체는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시민이라고 했고요. 그 우리 저 유시민 이사장님이 그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시민은, 그러니까 노무현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꿈 하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자기의 존재가 그 꿈을 모욕했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버렸다. 이제 꿈만 남았다. 노무현의 꿈만 남았다. 그 꿈은 이제 우리들이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새로운 노무현 맞죠? 좀 구태한 해석인데. 제가 좀 멋있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안 멋있어. 내가 대통령이면 연설비서관으로 안 쓸 거야. 아싸. 예, 마무리 삼아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노무현 재단이 만들어진 거, 그리고 여기 부산 지역위원회가 만들어진 거, 또 경남 지역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정말 울면서 만들었잖아요. 울면서요. 우리 모두가 아픈데 아무도 우리를 위로 안 해주니까 우리끼리라도 서로 위로하고 보듬고 격려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때. 지난 10년간 어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애도하는 기간이었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과 작별하는 준비를 하는, 왜냐면 너무 갑자기 가셨으니까.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님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 눈물이 안 나게 막 억누르려고 마음을 다듬, 이거 대통령이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마 됐다고 마 10년이면 충분하다 아이가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평소에 사람 사는 세상 이 사인 잘 쓰셨고요. 그 다음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물처럼 느낌표 딱 노무현 이 사인을 잘 쓰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살아계실 때는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의 바다를 향해서 계속 가는, 예, 좌절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가는 강물 같은 분이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강을 받아들이는 바다처럼 그런 분이 이제 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털고 대통령님 이제 우리 눈물을 억누르려고 애쓰지 않고도 대통령님을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가고 안 계시지만 대통령이 가지셨던 그 꿈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이거를 좀 밝은 얼굴로 씩씩하게 그렇게 대통령께 말하자. 10주기니까요. 예. 예.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마무리로 우리 그러면 아까 묘비명 얘기하셨죠. 묘비에 쓰여있는 글. 그러면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이사장님이 먼저 선창하시고 중간하시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그러죠. 예,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네네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아니 깨어있는 이쪽이고 마지막 글이 뭐냐면 조직된 힘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해봅니다. 자, 시작. 민주주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두 분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